두 직선이 이루는 각. 뭐, 지금 직선과 평면의 수직인데, 아까 앞에는 평행이었고, 이번엔 수직입니다. 맞죠? 실제로 수직, 평행 둘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어차피 두 직선이 만난다는 뭘 결정한다는 거야? 평면이 결정됐다는 거죠. 그럼 평면상에서 각 재면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각이 전부 다 평면상에서 재는 거거든. 맞죠? 근데 그 반직선 OA랑 반직선 OB가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각을 보고 우리는 뭐 세타를 한다. 예전에 다 배웠잖아. 맞지? 근데 이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서 생겼다 치면 이 두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이 하나 생겼고 평면상에서 각을 재면 돼요. 됐나? 꼬이니치상에서는요. 잘 봐. 꼬이니치상에서 애들이 약간 헷갈려하는데 꼬이니치는 평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평면이 결정돼? 안 돼? 직선 두 개 갖고 평면이 결정됩니까? 안 되죠. 그럼 잘 봐. 한 직선이 여기 있어요. 됐나?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직선은 요렇게 있어. 됐나요? 지금 요렇게 있어요. 얘들 둘이는 평행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기 때문에 뭐야? 꼬이니치죠. 그럼 얘들 둘이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얘들 둘이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요. 이렇게 붙이면 돼요. 요게 각의 크기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도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해돼? 요게 각의 크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고 지금 언급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 M이 있고 직선 L을 이렇게 내려서 원래 M과 L은 꼬이니치잖아. 맞지? 그 L을 쭉 내려서 만나게 만들어버리면 평면이 결정되죠. 그 평면상에서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이던데, 자, 요 내용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요 내용이 중요한 거야. 요 내용, 이제 요거보다 솔직히 요 뒤에 게 더 중요하지만, 요 내용이 중요한 거야. 일단, 봐봐.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한 점에서 만나고, 점 O를 지나는 평면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면, 다시, 봐봐. 직선 L이, 직선 L 보이죠? 직선 L이, O라는 점을 지나는데 맞나? O를 지나고 있는 모든 이 평면 위의 모든 직선들 됐나? 됐어요? 얘들과 수직이면 이 모든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뭐? 평면 알파와 직선은 수직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내용 다시 요게 중요한 거야. 평면이 결정될 때는 직선이 몇 개가 필요하다?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게 포인트인 거야. 자, 내가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어. 맞지? 자, 평면의 수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라고 돼 있지. 수직이란 말은 없잖아. 자, 직선이 쭉 내려왔는데 어떠한 직선과 수직으로 만났어? 이해됩니까? 어떠한 직선과 수직으로 만났어요? 요 점을 우리는 O라고 했어. 맞지? 자, 요렇게 수직으로 만났고 또 다른 직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도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대.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런 두 직선이 되겠죠. 맞지? 맞지? 그러면 잘 봐. 요거 잠깐 치우고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을 이루는 이 평면이 하나 생겨버렸죠. 근데 얘아도 수직이고 얘아도 수직이면 이 평면상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직선과는 얘가 다 수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이 있으면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 맞지? 실제로 이 평면상에 직선이 이렇게도 지나가는 놈이 있을 거야. 실제로. 맞지? 맞나?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어. 꼬이니치. 이렇게 보면 우리 꼬이니치죠. 맞지? 꼬이니치도 각의 크기는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겹치면. 맞나요? 그래, 얘도 수직이 된다는 거야. 자, 다시 포인트 잡아. 한 직선과 다른 두 직선이 만났는데 다 한 직선과 첫 번째 직선이 수직이야. 한 직선과 두 번째 직선도 수직인데 그게 만나는 교점이 똑같은 점이래. 여기서는 O. 됐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 밑에 있는 이 다른 1번, 2번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이 개념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삼수선 파트 배우면 이 개념을 계속 써먹거든요. 자, 증명이 필요한 건 증명이 필요해줄 건데요. 지금은 크게 막 언급할 건 아니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만 빨리 포인트 잡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직선과 평면에 대한 평면의 수직에 대한 정리인데요. 아까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말로 조금 순서를 바꿔놓은 거죠. 아까 뭐였어? 얘가 직선 두 개가 만나면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게 수직이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뭔데? 평면이 있는데 얘가 수직이래. 맞지? 그럼 이 평면상의 모든 직선은 얘와 수직이겠지. 순서 바꿨죠 지금? 맞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한 점에서 만나고 O를 지나는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 M과 N과 수직이면 직선 L과 알파는 수직이다. 아까 우리 잡았던 내용입니다. 잡았던 내용이 얘가 얘와도 수직이고 얘와도 수직이면
맞나요? 이 M과 N을 지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이 알파하고도 L은 뭐다? 수직이다. 됐나? 두 번째, 거꾸로 순서 바꾼 겁니다. 직선 L이 알파, 평면 알파 수직이면 이 평면 알파에 있는 모든 직선과 직선 L은 수직이다. 됐나요? 근데 이게 개념 못 잡히면 삼순 밭에서 다 날아갑니다. 별 내용 아닌 것 같은데 머리 있어야 돼요. 다시 포인트는 뭐야? 포인트만 딱 잡자. 한 직선이 있어. 맞지? 한 직선이 있어. 어떠한 직선과 여기서 딱 만났어요. 됐나? 맞죠? 요 점을 O라고 합시다. 근데 요 직선 말고 요러한 직선도 있어. 맞지? 맞나? 얘도 딱 만났어. 근데 요 놈도 수직으로 만났고 요 놈도 수직으로 만났네. 그럼 얘 떼고 보면 요 놈하고 요 놈은 요 놈하고 요 놈은 어차피 평면으로 결정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이거하고도 수직이고 얘하고도 수직이 돼버리면 얘들 둘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이 하나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직선과 이 평면 자체도 뭐가 돼버린다? 수직이다. 됐나? 이 평 지금 다 섞어서 얘기합니다. 평면 자체가 수직이니까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도 얘하고 이 직선하고는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되겠어요? 됐니? 그 내용입니다. 뭐 쌤이 막 증명은 뭐 밑에 보면 있는데요. 증명은 따로 안 할게요. 증명은 쌤이 따로 수업을 해줘도 파트에 크게 그 문제가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막 증명해 갖고 언급을 했으면 쌤이 봐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언급을 안 하고 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그게 두 직선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두 개 이상의 직선. 맞죠? 자, 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초등학교 때 힘들죠. 중학교 때. 공간 나오면 중학교 때 꼬이거든요, 얘들. 똑같은 건데 한번 봅시다. 직선 세 마리가 있어요. 평면 두 마리가 있어요. 자, 첫 번째. L과 M은 평행하고 M과 N이 평행하면 L과 N은 평행하대. 공간상에서. 공간입니다, 공간. 이거 되냐 묻는 거지. 그럼 헷갈리면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선생님, 얘는요 L이에요. 얘는요 M이에요. 됐나? 문제에서 잡아준 전제조건을 깔아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맞나? 또 전제조건 여기까지죠. 뭐뭐 이면이니까 우리 명제로 보면 맞지? 또 M과 N이 평행. M하고 N 평행입니까 이거? 맞아요? 그러면 평행이면 L하고 N도 평행이냐고. 그 얘기죠. 그럼 기억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기억 맞는 말이네. 니은 한번 봅시다, 니은. 그러니까 요렇게 조금 헷갈리는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야? 직류면체 하나 그려놓고 풀면 된다. 헷갈리면. 두 번째 볼게요. L과 M이 수직이래요. 근데 내가 이걸 L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M이라고 합시다. 됐나? 이거 수직 맞죠? 됐나요? L과 M은 수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M과 N도 수직이라. M과 N도 수직이면 잘 봐. 첫 번째 경우. 얘가 수직이면요. 얘가 수직이라면 맞지? 이 직선이라면 얘와 얘는 뭐예요? 평행이죠. 그래서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두 개 수직 맞죠? 맞지? 그럼 얘들 둘이는 꼬인 위치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야. 쉽게 생각해서 헷갈린다 하는 사람 때문에 한 번 더 하면 자 봐봐. 직선 이렇게 있다 맞지? 요 놈과 요 놈은 수직입니까? 내가 수직으로 만나게 딱 붙였어. 맞지? 수직 맞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요 초록색. 요거 수직이 아니야. 요 수직 맞죠? 이렇게 붙이든 어떻게 붙여도 다 수직이거든요. 수직이다. 맞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흰 직선만 딱 빼버린다고. 흰 직선만 딱 빼버리면 애들 둘이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맞지? 애들 둘이가 수직입니까? 아니죠. 요렇게 되면 수직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요렇게 되면 아까 직선이 흰색 기본 직선이 여기 있었으면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가 여기 있으면 맞죠? 요거 흰색 빼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얘들 평행이 될 수도 있다. 맞지? 근데 우리 명제에서 알잖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될 수도 있는 거야. L과 M이 평행해질 수도 있는 거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요런 케이스가 있다. 반려들 때는 무조건 요게 제일 좋죠. 세 번째, M과 알파라는 놈이 평행하대요. 됐나? 자, 여기에 뭐 있어요, 우리? M이라는 직선이 있다. 됐나? 됐어요? 그러면 여기 요 평면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자? 알파라고 부릅시다. 평면상에서 평면을 보통 옆으로 이렇게 그려주는데 요 평면 이름 적을 때는 요 끝말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요 평면 알파라는 게 있다. 자, 얘들 둘이가 평행이래. 그러고 이 M과 베타라는 놈이 뭐다? 평행이래요. 그러면 얘가 봐봐. 베타라는 놈이 실제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이건 내가 얘로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지. 베타가 이쪽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베타일 수도 있어. 마치 그럼 평행 되지. 그럼 얘랑 얘도 평행이겠죠?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왜? 베타가 만약에 이거라면요. 이게 베타면 이 직선과 이 평면은 뭐야? 평행은 맞죠? 하나 여기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 두 직선, 저 두 평면은 뭐하다?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직일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풀어보는 것도 연습입니다. 당연히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 바로 되겠지만 공간 파트에서는 이런 내용에 도 많이 틀리니까요. L과 M이 수직이에요. 얘가 L, 얘가 M. 수직 맞죠? 맞지? 자, 그 다음에 M과 알파가 평행하면 얘가 뭐야? 알파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파가 여기 있죠, 알파가. 알파가 이 알파라면요. 봐봐. 여기 알파면 알파와 M은 평행하고 맞지? 그때 알파와 L은 수직이지. 맞지? 그렇다고 얘를 항상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알파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돼요? 얘와 얘는 평행 맞죠? 맞나? L과 M은 수직 맞죠? 맞지? 그렇다고 L과 알파가 수직이진 않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는 평행이죠. 맞지? 그래서 발레를 나타내기 쉬운 파트다. 그래서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를 그려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 자, 요런 정도는 잘 알아야 돼.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초반에. 많이 틀립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EB. 잘 보세요. EB. 요 EB 보이나 이거? 맞나요? EB. CG. 요거 보입니까? 맞지? 얘들 들이고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고 아래.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았어? 얘가 지금 꼬인 위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꼬인 위치면 어떻게 돼? 하나 밀어서 붙이면 되지. 맞지? 그래서 얘를 이런 위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까? 맞나? 그럼 얘들 둘이 이루고 각이 있는 요거겠네, 요거? 예각을 기준으로 한다면? 맞아요? 그럼 이거는 몇 도가 될까? 지금 이게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 도형은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 대각선 꺼버리면 이거 몇 도 돼요? 45도 되겠죠. 그래서 45도다.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거. 이거 실제로 문제 풀렸을 때 애들이 한 번에 못 찾았어요, 맨날. 자, 요거 EB 보입니까? 보여요? AC 보이나, AC? 이거 몇 도 이룰까요? 이거를 애들이 한 번에는 못 찾더라고요. 항상. 이거 몇 도일까? 자, 눈에 보입니까? 몇 도인지? 자, 보세요. 얘, 일단은 뭐 시점, 우리 벡터로 따지면 시점 또는 이렇게 붙여야 되지. 붙여야 각이 생기잖아. 맞지? 나경아, 이거 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나? 맞지? 그 다음 이거 A, H 이거 묶으면 어떻게 돼요? 얘 보면 좀 헷갈리는가? 요 그림상 너가 이게 겨냥도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요렇게 생겨버리면 요 도형요, 요 도형. 요거 무슨 도형인지 보입니까?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 맞나요? 자, 구도만 다르게 할게요. 구도만. 자, 요거 보이나? 요거 보이죠? 자, 요거 보이죠? 요거 보이죠? 요 도형 얘기하는 거야. 아까는 겨냥들어서 뒤에 이제 뒤집어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 보였지만 지금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이 모양은 이게 한 변의 길이가 A고 이게 한 변의 길이가 A라면 얘는 A 루트 2, 얘도 A 루트 2, 얘도 A 루트 2 나오거든요. 정삼각형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각 하나의 크기는 몇 도가 돼야 돼요? 60도. 그 얘가 60도고 얘도 60도고 얘도 60도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려보면 다시 한번 더 그릴게요.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이잖아. 맞지? 요거 몇 도로 벌어진다 이거? 60도로 벌어진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요런 데서 막혀버리면 안 된다. 되겠어? 60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D와 EB죠. AD는 이거죠. 맞지? EB 어디야? EB. EB 이겁니까? 맞나요? AD와 EB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몇 도일까? 생각해봐. 하나는 여기 있고요. 맞지? 하나는 요 앞쪽에서 요렇게 돼 있어요. 맞지?
이거 이렇게 시점에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맞지? 실제로 이거 이루고 있는 가게 크기는요, 이렇게 들어버리면 90도죠. 지금 이해되나요? 얘가 이렇게 갔어. 맞나요?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맞지?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다? 90도로 보일 겁니다. 실제로. 맞나요? 이해돼요? 봐봐. 얘가 90이 아니야. 이거 90도죠. T자 모양이면 90도 맞죠? 맞지? 이게 이렇게 있다고 90도가 안 됩니까? 이렇게 있으면 90도죠. 왜? 누구 지금까지 많이 쓰던 거니까. 그럼 이렇게 있으면 90도가 아니야? 이렇게 있어도 90도죠. 어차피 두 직선 위치만 본다면. 그러니까 90으로 만나겠죠. 이해됩니까? 정의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몇 도다? 90도로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되겠어요? 요런 내용도 좀 잘 잡아놔야 돼요. 문제 있는 거 풀어보면서.